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양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네. 오랜만에 나오신 두 분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 거물들의 목소리를 재미있는 또 성대모사와 함께 들려주시는 분이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워낙 다른 유명인들의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예. 자기 목소리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조차도 네. 와서 어떤 분을 성대모사하는 거냐, 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 목소리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참 걱정스러울 때도 있겠네요. 아, 진행해 주시죠. 네. 아, 저 한 가지 광고해도 되겠습니까? 개콘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웃기는 힘, 대한민국의 웃음의 자존심, KBS죠? 개그 콘서트가 KBS2 개그 콘서트가 11월 12일 일요일 저녁 10시 25분에 부활합니다. 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윤정수 선생님, 네.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개콘에서 한 얼마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롱런 해야죠. 네. 네, 개그 콘서트가 가는 길에 제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출마 선언하는 것 같네요. 윤정수 소장이 얼마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오래 가겠느냐. 아, 이런 비토 방송을 통해서 오늘 소개한 모든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중동 순방 중인 내용은 얼마나 지지율에 담겨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대체적으로 좀 하락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좀 굉장히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가 갤럽이 지난 10월 17일에서 1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서 30%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6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한 숫자였고요. 그 전주 조사에 대비하면 긍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3%포인트 올라서 61%가 됐어요. 네. 긍정 이유는 일단 외교 부분이 1위 나와서 26%고 국방 안보가 10%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4% 순으로 나왔고 부정 평가는 경제 민생 물가가 17% 그다음에 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가 10% 소통이 미흡하다가 9% 순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추석 이후에 그 경제 관련한 내용이 부정 평가로 올라온 것도 좀 하나의 특이한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워낙 대외 경제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것도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은 몇 개월 만에 최저치 네. 또 뭐 2주 연속 하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의 여파가 계속되는 결과로 봐야 될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이 국민들이 볼 때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셔서 더 지금 안 좋아진 결과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5% 수준으로 나와서 갤럽 조사에서요? 예, 갤럽 조사 기준으로 25%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사실 여기가 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은 그 45-4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네.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당연히 긍정이 높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긍정이 지금 50% 미만이고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48로 지금 긍정보다 더 높은 수준이 나와서 네. 또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60대 이상층에서도 좀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당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지율 위기 상황인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타르 도하에 계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네. 카타르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지지율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예. 게 뭡니까? 국민이 왕입니다요. 이제는 이념 말고 네. 민생에 집중할 때입니다. 아하. 민생 얘기만 하세요. 국민은 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레시브하게 좋아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네. 경제 회복을 해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랍이면은 아랍어 아닌가요? 에? 중동이면 아랍어 아닌가요? 그거는 저기 그 빈살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중동 순방 지금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이 국민들의 여론에는
지지율에는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빈살만입니다. 그러나 제 외교 기조는 순살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가에서 평가가 좋아요.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이후에 그 제가 43년 만에 두 번째 역대 두 번째 공동 성명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예. 맨날 그렇게 비토만 하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오를 겁니다, 배 소장님. 아니 지지율 하락을 왜 조사에 어쨌든 수소 경제, 스마트 시티, 우리 그 빈살만 선생님께 좋아하시는 건데 이런 공통의 과제를 중심으로다가 협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정부의 외교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제팝을 부리고 싶지는 않은데 개콘에서 오래 가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까 그 갤럽 자료는 사실 지금 순방 효과가 별로 반영이 안 됐고요. 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20일 2,505명 대상으로 한 조사도 긍정평가가 32.5%로 지난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도 지금 64.1%로 1.9%포인트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대인데 이번 순방 효과가 좀 반영이 되더라도 40%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당장 경제가 대통령 지지율로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대통령실은 상당히 답답할 수 있는데 지금 중동 순방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도 나온 거 보니까 빈살만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죠.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아. 총리를 겸직하고 있죠. 그렇죠. 총리 겸직한 왕세자께서 85년생입니다. 네, 그 운전을 해가지고 그 행사장까지 이동을 했고 네. 전기차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을 차를 이용하게 많이 좀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이제 MOU도 많고 다 미래에 대한 일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여론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경제가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자 다시 카타르 도하에 있는 대통령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봅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노래는 안 하시나요?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makes me. 발음이 꼬이네요. 네. 더워가지고 여기가. 다른 방송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시던데. 아니 다른 방송 얘기를 왜 합니까? 난 시사본부밖에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티났나? 거짓말이야. 자, 빈살만 왕세자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아, 끈끈합니다. 우리 지금. 네. 자 핵심적으로 이번 사우디 또 중동 순방 카타르까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지지율 올라갈 것으로 좀 자신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제 여태까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바보입니까? 건설, 인프라 등의 기존 분야 협력을 넘어서 가지고 스마트 시티, 수소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좋아 빠르게 가야 됩니다. 네. 아 참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우리 배 소장님? 다 알아듣죠. 스마트 시티, 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체인지 싱킹 하세요. 그런 것들은. 예. 우리 빈살만 선생님 다 알아들어요. 자, 그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위기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국정 운영을 좀 더 견조하게 단단하게 가져갈지가 중요한데 김종인 위원장님. 네, 내가 김종인이라고 봐요. 네. 뭐 질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해달라고 봐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소위 국민은 늘 옳다는 그 주지의 사실을 갖다가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그 빅 프로블럼 그야말로 그 큰일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른바 대법원장의 인준 부결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을 참패하지 않아서요. 이런 그 관점에서다가 그걸 갖다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말만 갖다가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역대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패배했다가 살아남은 정권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수도권이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빅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신 독일 유학을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그 독일에서 민스터 대학교에서 수학을 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꿨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은요 바꾸지 않을 거다. 그걸 갖다 이제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진작에 바꿨어야지. 근데 국민들도 그런 아량이 없다고 봐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나중에도 뭐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시간이 없다고 봐요. 자.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조사도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유권자 1,00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국민 그 변화가 기조, 그러니까 메시지처럼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뀔 거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65.9,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은 24.3%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그 조원 CNI에 의뢰해서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네. 2,008명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민생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가라고 물었는데요. 기대한다가 33.9, 기대하지 않는다가 64.4여서 지금 한 65%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여정 소장님도 이제 뭐 수십 년 동안 데이터 분석도 하고 네. 여론 조사도 또 담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하겠다. 또 반성하고 있다. 국민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여론에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평론가들도 이제는 많은 조언들을 했지만 별로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송에서 평론가들조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국민들도 그렇게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학습효과처럼 학습효과가 있는 거죠. 정말 뭔가 가시적으로 바뀌는 걸 보이면은 네. 아 바뀐다. 그렇죠. 이렇게 볼 텐데 아직까지는 뭐 손에 잡히는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보궐선거 이후에 임명직만 바꾸고 실제 이제 선거를 총괄했던 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당무복귀를 한 이재명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예, 이재명입니다. 네. KBS 1라디오 시사본부 자주 들으신다고요? 예, KBS는 대단한 공영방송이죠. 네. 예. 수준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내각 총사퇴도 요구를 하셨고 또 정부 예산도 잘못됐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화 가능성 어떻게 기대를 해 보고 계시는지.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정부 여당이 그야말로 말다 행다 정부인 것 같아요. 예. 재보선 참패 이후에 네. 국민의힘 우리 대통령님 말씀부터 국민의힘의 거리마다 있는 현수막까지 모두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 속으로. 근데 사실은 민생 속으로 거리가 먼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래놓고 경제 기조 바꾸라고 저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놓고 바꾸지 않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말다 행다. 말 따로 행동 따로죠. 아니 그래도 지금 여당에서 그 대표님에 대한 부정적인 현수막 다 내린다고 해서 기분 좋지 않으세요? 예, 뭐 실천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건데 네. 뭐 여당 야당이 서로 견제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민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실천이 없는 거죠. 네, 삼자회동 들어갈 것 같나요? 네, 삼자회동을 이제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쭉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성사가 될까요? 아니, 저는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배 소장님 아세요? 몰라요. 해법을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영수회담이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야죠. 네. 지금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명계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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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버려요. 자,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팽팽한가요? 아니면
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요? 지금 일단은 전화 면접 조사인 갤럽을 기준으로 보면 두 당이 좀 엇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린 개요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33%, 민주당은 34%가 나왔고요. 무당층은 한 28%로 조금 30%대 있던 게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요한 게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이 23%, 더불어민주당이 31%, 그다음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40%로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높긴 하지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40% 정도 나왔고요. 리얼미터는 ARS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35.2%,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46.1%로 나와서 네. 그래서 지금 이 ARS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그런 또 의문도 왜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높냐 이런 의문도 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높은 겁니까? 자동응답 조사에서. 이게 아무래도 그 고관여층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응답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수층은 이게 선거도 지고 뭐 기각도 되는 건 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검찰 쪽의 조사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치다 보니까 ARS 쪽에서 좀 다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조사 방법과 또 정치적인 지금 정서가 또 맞물려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같은 경우에 이제 3%포인트 내려갔는데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 그러니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전에는 높았죠. 대통령 지지율 먼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하는 대통령이 좀 주도하는 지지율 양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보궐선거 선거패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견이 55%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조금 그 주도적으로 가는 거는 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가시고 정치 분야는 당에도 좀 역할을 부여하는 약간 위임의 정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방금 전에 그 대통령의 보궐선거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개요를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예, 그거 제가 잠깐 찾으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방심위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김기현 대표 지금 방심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김기현 대표 연결합니다. 예, 김기현이고요. 네. 예. 김 대표님 어떻게... 일단 대표직은 유지가 됐는데 이러다간 유지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 현행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죠. 전혀 저는 편향되지가 않았는데요. 아니, 저 흥분했나요? 많이 흥분하시고요. 예민해가지고. 자, 정권을 그러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대표직의 명분만 유지하고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우선은 대통령님께서 당정 소통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오찬도 열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당 차원에서 인요한 교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고 또 진행이 나가 혁신을 이루어 나가신 건 최우선 과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죠. 그 인요한 교수는 제 친구예요. 아, 동갑내기예요. 예, 제가 동안이죠. 싸하네요. 여쭤보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자. 당이 열심히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표님 전화 좀 끊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아유. 네, 좀 전에 그 개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여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거 패인에 영향이 있다가 57.5, 김태우 후보가 14.9, 국민의힘 지도부가 10.7% 나왔습니다. 네, 수치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항상 알려드려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요. 네. 자, 김기현 대표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개요 찾는 동안 연결했었는데 자, 여당의 이 쇄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여론조사 결과 내리고 있나요? 이게 지금 YTN이 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요. 아까 그 개요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쇄신을 위해서 적절했다라는 그 의견은 19.4%에 불과했고요. 이 지금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 꾸린 거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았다가 64.3%로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선거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혁신과 내부 개혁 상황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보다 3배 가까이 좀 더 많은 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쇄신이 부족한 노력이라는 답변이 50.8%로 맞습니다. 절반에서 또 살짝 넘긴 걸로 나타났네요. 네.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런 지표를 보면서 윤영 선생님 판단하시기에는 자 무엇이 좀 부족하다, 어떤 걸 했을 때 지표상으로도 탄력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이 여당 내에서는 중진들의 그 험지 출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유권자들이 볼 때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59%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당내에서 뭘 해도 지금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전반 아주 획기적인 어떤 국정운영에 운영 방향을 바꾸는 거. 근데 그 첫 번째가 저는 야당과의 대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서 만난다면 네.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서 여당 안에 무엇을 바꿔도 국민들은 이거를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 좀 협치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좀 살려라 이 주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과 이야기할 때 좀 내각 총사태 이런 이야기는 아 그렇죠. 그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 안 해야지 그래도 서로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서로 조금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중동 순방에서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결단을 내릴지도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기현 대표 다시 연결합니다. 아까 아, 전화를 끊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끊겼어요. 예예. 예. 네 아마 그 대표실에서 끊었지 않나. 예예. 예. 자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퇴 얘기가 나오는지 정말 당혹스럽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기 지도부를 하겠다. 당 3력을 교체했고요. 당 3력이 뭔지 아시죠?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싹 다 바꿨고요. 네. 임명직 당직자도 교체해서 혁신의 의지를 봐주셔야지 언제 제가 교체될 것이냐 네. 그런 건 말하면 안 되죠. 다 바뀌었는데. 전격적으로 바꿨잖아요. 다 바뀐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전격적으로 항상 붙여주세요. 네. 내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아니, 자세한 건 인요원 위원장한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선 때문에 바쁜데 천하람 위원장은 왜 깐 거예요? 우리가 제의했는데. 네. 자, 천하람 위원장 잠깐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천하람 위원장 아, 전화를 안 받는데요. 안 받아요? 네. 예. 자, 김종인 전 위원장 다시 한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에이, 예. 네. 국민의힘 미스터 비대위원장으로 불리고 계신데 혁신위원장이나 만약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족이 된다면 그건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시 맡으셔야 될까요? 내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봐요. 그 이른바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한테 속은 기적이 있지 않아요? 지난 그 20년 동안 속으셨다고요? 그 양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이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그걸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내가 뭐 비대위원장은 난 추호도 그런 권력 욕심이 없다고 봐요. 아,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안 하실 거다. 네, 그렇다고 봐요. 네. 그 비대위원장은 배종찬 소장이나 하라고 봐요. 네, 제가 좀 비대하긴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성공적일까요? 아니 그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후퇴할 수가 있나? 어떻게 거기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내가 그렇다고 봐요. 차라리 배종찬을 갖다가 비만 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더 빠르다고 봐요. 네. 네, 그 정도로 한탄스럽다고 봐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위원장님이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금태섭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받을 시간이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 그리고 윤석열 신당 파괴력에 대해서 물어본 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예.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정권 견제론 또 네. 정권 심판론 이게 이제 맞을 텐데 과연 제3세력 신당 또 이준석 유승민 신당 또 윤석열 대통령 신당 막 그런 데입니다. 물론 네. 아직까지는
선에 그치는 내용이긴 한데 저 어떤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조사인데요. 미디어 네.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나올 경우에 그 지지율은 17.1%로 나타났고 윤석열 신당이 나올 때는 윤석열 신당 지지율이 14.2%로 나타나서 그 일단은 이준석 신당과 유승민 신당이 같이 만들어 그 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많았는데 네. 재밌는 게 국민의힘을 다 같이 또 보기문항에 넣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신당,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이렇게 지금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니 국민의힘도 나오고 윤석열 신당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응답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 보기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3당 체제가 되었을 때 윤석열 신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를 좀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와서 실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갈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숫자를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 개 문항이 이 조사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들어가 있고요. 예. 또 다른 문항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신당 그리고 정의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상당히 옮겨가는 그렇죠. 결과로 났더라고. 예. 윤석열 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떨어져요. 윤석열 신당 쪽으로 상당히 예. 옮겨갑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 쪽으로 옮겨가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호남하고 그다음에 그 20대, 30대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흐름이 윤석열 신당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래서 이 조사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젊은 세대가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이제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전체적인 결과는 결국 이 3자 구도가 됐을 때 민주당이 1당이 1위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 3자 구도는 결국 보수가 분열됐을 때 전체 판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좀 조사였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네. 것이죠. 윤석열 신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조사 결과라면 참 쉽게 장담을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그렇죠. 또 네.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 문항을 만들면 안 되는데 또 상당히 네. 흥미로운 결과여서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뭐 국민의힘도 위기다. 내년 총선 중요하다는 이야기하면서 이 인물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로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일국의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장관 연결합니다. 한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종로 출마 미니스터 한입니다. 예. 네,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네. 종로 출마합니까? 제가 일국의 장관으로서 지금 법무부에서 행정을 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활동 중인데 그런 총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억측이라고 봅니다. 네. 예술의 전당도 방문하고 사실상 정치 행보가 시작되는 예상이 듭니다. 제가 배 소장님도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 요새 훈훈 브라더스가 유행이던데요. 또 한 훈 사람. 저 말고도 훈이 있나요? 네, 또 있어요. 조정훈. 네. 네. 조정훈. 그렇게 엮지 마시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좀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정치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즘에 정치 훈수 발언도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만 들어볼까요? 좀 어지러운 정치권 상황.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윤 대통령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원웨이로 가고 있어요. 원웨이. 원칙?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길로.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길이. 아유, 정말 좀 지적을 잘하셨네요. 그 계획이 넘나요? 박 대통령 왔어요. 저는 뭐 질문 없습니까? 회고록도 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197